났다 못 났다 해야 내 수학생이 그랬지. 해봐야겠어. 나 어디 가냐? 미안해. 진짜 방송한 여기. So you gotta sing. Feel free to sit down whenever you want, okay? Okay. No, 하면 돼. No. 장판하자. 오늘 추억에 젖었다고. 젖었어. 우리 그럼 또 왜 여기서 찬이 형 화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그리고 화나고 일단 지켜봐. 풀릴 때까지 기다려. 창빈이 형이 화났을 때 도망가요. 도망쳐 일단 도망쳐 도망쳐. 정신 결과 밝혀주세요. 어두스만 나와 틀어주자니 잠만 밀려와. 벌써부터 긴 빠지게 힘어. 미안 미안 쟤는 아직 병아리야. 샤워할 때 가장 먼저 씻는 곳은? 뭐가 패스인데? 뭐가 패스인데? 왜 너 세수 먼저 하는데? 여행할 때 계획과 부계. 아 뜨다. 어? 뭐? 아 뜨다. 아 뜨다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산 바다. 바다. 오 예스. 요즘 여행 가고 싶은 곳은 바다. 오 예스. 내 매력은? 매력은 네 눈. 내 단점은 눈. 누구 마음대로. 꼭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나 이거 잡도 이거. 아 착용 꼭 착용하나? 바지. 야구 목걸이. 최근에 산 가장 비싼 물건은? 이 바지. 엄마가 사줬어요. 요즘 내 최애템. 최애템 바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다섯 개에서 다섯 개가 다 대답이 반지였던 것 같아요. 산지 얼마 안 돼갖고. 승민 in the building. Yeah. I am in the building. Yeah. Don't forget to subscribe the 17's YouTube channel. Yeah. Yeah. Before we start our channel. Now I know. I have no idea. Yes. I have no idea. Yeah. We have no idea.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do.나란 시 같은 그런 단어 신 오프닝 좀 해볼래?
너가 의자야? 나 누구 살려? 동찬은 누구야? 야! 야 어, 정신없어. 장난해? 뭐. 너 왜 나 마피아처럼 쳐다봐? 아니, 왜 그 의심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죠, 형. 야! 아니, 그게 좀 이상해. 모르는 척 하지 마. 진짜. 여기서 나 죽으면 돼. 쟤 너. 그리고 너!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저려! 굉장히 많이 엇갈려가지고, 친구들이. 돌려라, 이어. 아, 잠깐만. 나 누가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오케이. 루이사. 야, 닉스야. 네. 너는 앞으로 너만 살려. 아, 의사 눈을 떠주세요. I've been in the hills, fucking superstars, feeling like a pop star. 지성이 형이랑 어떻게 친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맞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조금 잘 맞아서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형이어가지고 재밌어요. 지성이 형 되게 좋은 형인 것 같아요. 되게 착하고 막 저를 되게 귀여워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성이 형 좋아요. 지성이 형이 저 되게 귀여워져가지고 지성이 형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성이 형한테 막 형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제가 지목할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성이 형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성이 형이 쿨하게 되게 그래?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지성이 형 고마워요. Who is your friends in Stair Kids? I know Han, because he used to study in Malaysia before, so last time when we in music shows and we get to know each other. Jisung, yes Jisung. Few days ago I cut to Jisung and then I asked, hey, when you guys gonna come back? And let's meet again. 저는 그 스테리 키즈 한 되게 친해. 많이 친해서 약간 왜냐면 저는 동생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 되게 내 동생 같아요. 약간 뭐 잘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그 대기실에서 난 그 과자 있을 때 저희 가서 이거 먹을래? 이렇게 그래서 반응 되게 귀여워요. 네 형 이렇게